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생산되었던 아날로그 딜레이 제품은 테이프를 이용해 녹음된 음을 기타 시그널 바로 뒤에 재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시대가 지나면서 관리하기도 어렵고 불편한 테이프에서 컨덴서 소자로 교체되며 아날로그 딜레이는 더욱 간편해지고 작아졌습니다. 아날로그 딜레이 가장 큰 특징은 기타의 사운드를 아날로그 방식으로 녹음하여 재생함으로써 보다 자연스럽고 따뜻한 느낌을 전달한다. 예 있고요. 디지털 딜레이는 기타의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꾸어 메모리에 저장하였다가 다시 아날로그 시그널로 전환하여 딜레이 사운드를 출력하는 방식이며 아날로그 딜레이보다 컨트롤이 쉽고 딜레이 타임과 간격이 정확하며 노이즈가 적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주자의 취향에 따라 딜레이를 선택하는 방식은 달라집니다. 디지털 딜레이를 선호하는 연주자도 있고 아날로그 딜레이만을 고집하는 연주자도 많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디지털 딜레이와 아날로그 딜레이를 대표하는 다양한 딜레이 페달을 한자리에 모아봤습니다. 본다이 이펙트에서 제작이 되는 아트반 딜레이, 젠페달스의 딜레이 라마 마크3, 보스의 디지털 딜레이 DD3, 월러스 오디오의 ARP87 멀티 펑션 딜레이, 디지털 딜레이와 아날로그 딜레이의 사운드를 비교하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일단은 저희 버집에서는 DD3를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품절이 걸려있는 상태인데 이 DD3를 왜 올렸냐. 디지털 딜레이 하면 제일 먼저 그렇죠. 떠올리는 페달이에요.
DD3 이후에 정말 무시무시한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디지털 딜레이들이 정말 많이 나왔지만 그렇습니다. 이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까지도 이 페달보드 위에 가장 많이 올라가 있는 디지털 딜레이는 DD3다.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고요. 가장 성공한 디지털 딜레이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어떻게 보면 디지털 딜레이다운 사운드를 연출해주는 페달이기 때문에 같이 네.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기 두 개가 아날로그 딜레이, 이쪽 두 개가 디지털 딜레이였고요. 그리고 이 아트반 딜레이의 색깔을 보면 알겠지만 원래 이제 아날로그 딜레이를 디지털 딜레이가 DD3라면 아날로그 딜레이 대표하는 건 AD9이죠. 맞습니다. AD9이 일단 뭐 디자인도 뭐 알바네즈 그것과 뭐 그렇죠. AD9이 이 아날로그 딜레이를 대표한다고 들 많이 하고 역시나 AD9 이후에 나온 아날로그 딜레이들 굉장히 AD9을 씹어 밟아 먹어도 수천 번을 씹어 밟아 먹을 수 있는 사운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AD9이 지금까지도 계속 화제되고 있는 거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아날로그 딜레이 사운드를 맞습니다. 잘 연출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디지털 딜레이와 아날로그 딜레이 실제로 은총 씨 같은 경우는 두 페달을 같이 쓰기도 하고 에코까지도 섞어서 맞습니다. 연주도 하시기 때문에 좀 더 이 시청자분들께 장단점이라든지 아니면 같이 어떻게 사용하면 좋다라는 걸 잘 알려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팁들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뭐 예전 같으면은 저희가 뭐 팩텀 하면서 뭐 취향별로 써라 장단점이 이렇게 있다 말씀드리겠는데 요즘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냥 딜레이 일단 종류별로 다 가지고 계십시오. 아 그리고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뭐 사용 빈도가 적든 많든 간에 지금 음악 장르가 예전처럼 뭐 디지털 딜레이만 가지고 있다고 이제 커버 칠 수 있는 맞아요. 시대는 맞아요. 지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은 그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물론 이제 인우형과 저희가 이제 늘 이야기하는 이제 업자 쪽 마인드, 업자 음악 뭐 대표적인 것들이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의 가요라는 그 칭하고 있는 것들 발라드 뭐 댄스 음악 뭐 트로트 이런 것들에서는 뭐 굳이 아날로그까지 갈 필요 없죠. 근데 뭐 여러분들도 좀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더 이상 가요 프로그램을 보지 않죠. 가요 프로그램은 뭐 지금 순위를 어쩌고저쩌고 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오히려 뭐 요즘엔 멜론 차트도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있나라고 싶습니다. 의미가 없어진 시대고 우리가 지금 보는 것들은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에서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엮어요. 뭐 지금 이제 봄이니까 봄에 들으면 좋은 플레이리스트 뭐 플레이리스트도 있고 뭐 발라드 있고 봄에 듣기 좋은 뭐 시티팝, 그쵸? 봄에 듣기 좋은 힙합, 봄에 듣기 좋은 뭐 R&B, 봄에 듣기 좋은 뭐 멋있갱이, 멋있갱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취향별로 찾아 듣게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소비하고 듣는 음악들이 굉장히 장르가 다 채워집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인디와 오버의 약간 경계가 조금 예전부터 뭐 무너졌다 했는데 이제는 좀 정말 많이 무너진 것 같은 게 예를 들면은 그 지금 어쨌든 이 밴드 씬에서도 그 이 대중가요에서 히트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곡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잔나비 같은 뮤지션도 있고요. 그런 사운드들을 들어보면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가요 세팅의 사운드인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전혀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증명되듯이 우리가 이제 기타리스트 입장이면은 일단은 뭐 공간계 쪽은 일단은 어느 정도는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게 또 멀리 보면 좋을 것이고 물론 하나를 사서 끝내는 분도 많으십니다만 나는 그래도 아날로그 페달로 일일이 다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거기에서 점을 찍는 페달들은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녹음해서 이게 받았을 때 이 사운드 퀄리티가 역시나 다릅니다. 편한 것과 좋은 것은 그쵸. 다른 거죠. 다르죠. 왜냐하면은 이거는 캠퍼 유저들이 모두 다 입을 모아서 하는 말이지만 캠퍼가 공간계가 굉장히 아쉽습니다. 아니, 물론 좋은데 아쉽습니다. 확실히 아쉬워요. 그게 다른 뭐 렉시콘이라든가 이런 렉이랑 물려서 이렇게 하면은 캠퍼의 좋은 이제 드라이 시그널과 얘가 만나서 굉장히 좋은 결과물을 주긴 하는데 이 캠퍼 안에 있는 공간계만 쓰면 물론
좋아요. 좋은데 이 캠퍼에다가 얘네들을 물리잖아요. 그러면은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안에 있는 공간계가 약간 좀 바보가 되는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캠퍼라든가 뭐 쿼드코텍스는 좀 논외로 하겠습니다. 쿼드코텍스는 공간계가 워낙 좋아서. 근데 이제 캠퍼에다가 내가 아날로그 아웃보드가 있다고 했을 때 이 공간계들이 있다고 딱 가정을 하고 템포 정확하게 맞춰서 정확한 플레이를 연주하고 녹음을 받거나 라이브를 하게 됐을 때는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감동의 사운드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 오히려 오버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는 정말 선택의 폭이 너무 많아져서 여러분들 취향껏 사시면 됩니다. 진짜 취향껏 사시면 되는데 공간계는 점이 되는 거는 좀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자가 요즘 기타리스트 분들한테 좀 추천드리고 싶은 뭐 1년에 한두 번 키면 어때요? 뭐 근데 결국 필요할 때 딱 키고 그리고 있으면 씁니다. 있으면 분명히 쓰고 그리고 이 음악에는 이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해서 쓰게 돼 있어요. 편하게. 그 내가 가지고 있는 페달 사운드가 너무 한정적이어서 거기 갇히지 마시고 조금씩 뭐 저축을 하시든 아니면 엄마 카드 아니면 이제 와이프한테 용서를 구하든 이런 식으로 해서 공간계는 저는 사실은 닥치는 대로 살아. 네, 그냥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말하면 이게 지금 갑자기 논란이 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많이 사고 뭐 가정의 평화를 깨라는 거냐 뭐 이럴 수 있는데 위험하지 않은 선에선 위험하지 않은 선에서는 뭐 다섯 개 이상은 좀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나. 제가 말하는 다섯 개가 그 생각나는 모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확한 뭐 예를 들면 리버브 쪽 그리고 이 아날로그 디지털 요 딜레이 쪽 그리고 에코 쪽 요런 식으로 해서 좀 구별을 해두시면 사운드가 이제 공간계 쪽에서는 우리가 뭔가 이제 아쉬울 게 없어지는 완벽한 세팅이 될 거예요. 저 역시도 요즘에 연주를 잘 안 하고는 있지만은 드라이브 페달 같은 경우는 마음에 드는 페달로 좀 가는 스타일이에요. 쭉. 근데 정말 공간계는 수도 없이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 매력이 정말 다다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딜레이와 아날로그 딜레이 오늘 이렇게 사운드를 한번 들려드렸으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원청 씨가 인디와 오버의 이 경계도 많이 허물어졌다라고 얘기하셨지만 디지털 딜레이와 아날로그 딜레이의 경계도 실제로 많이 허물어진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범접할 수 없는 매력을 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접점을 찾아서 자신이 원하는 사운드를 한번 꼭 찾아보시길 네. 추천을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을 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만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